면책이 폐지하는 논의가 과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앞으로 원내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 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 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입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신의 정신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력은 집권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의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